임영웅, 이승윤 같은 신데렐라는 또 나올 수 있을까요? 2021년 하반기 방송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됐던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외쳤지만 뻔한 구성과 참가자들의 매력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지 못하면서죠. 최근 몇 년 새 TV조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 이른바 대박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방영된 JTBC 싱어게인은 트로트 홍수 속 차별화된 전략으로 선방했습니다. 이에 방송사는 늘 그랬듯 성공 사례를 따라갔죠. 대다수의 채널은 새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오디션 예능의 부활이 시작되는 듯 싶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칭 오디션명과 SBS는 K-POP 스타 제작진을 내세워 가장 먼저 승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기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피네이션의 싸이가 SBS 라우드를 통해 각 소속사의 새 아이돌 그룹을 선보이겠다는 출사표를 내걸어 큰 기대를 모았죠. 그만큼 라우드는 더할 나위 없는 편성 시간표를 배정받았습니다. SBS는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 새 시즌을 주 1회 방영으로 변경하면서까지 라우드에게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를 할애했습니다. 제작비도 기존의 SBS 예능 프로그램들보다 비교적 풍족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공을 들여 준비한 기대작인 만큼 첫 방송까지만 해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청률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박진영과 싸이의 심사평은 개성 넘치는 음악과는 달리 특별함이 없었고 오디션 예능의 흥망을 좌우하는 참가자들을 향한 반응도 미적지근합니다. 지난해 싱어게인으로 호평을 얻은 JTBC는 다시 한번 밴드 음악을 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슈퍼밴드2를 선보였지만 뜨뜻미지근합니다. 슈퍼밴드2는 K-POP 스타처럼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K-밴드를 발굴하겠다는 출사표를 내걸었습니다. 전 시즌 심사위원 윤종신, 윤상과 새 인물 유희열, 이상순, 시엘을 심사위원으로 투입했고 실력있는 연주자와 보컬리스트들의 향연을 예고했으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TV만 틀면 반복되는 트로트 가락에 실증을 느끼던 시청자들이 싱어게인 속 다양한 장르의 실력자들에게 환호를 보냈던 것과는 달리 슈퍼밴드2는 밴드 음악의 차별화된 매력을 많은 이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KBS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세 가수, MBC 방과후 설렘, 극한 데뷔 야생돌, 엠넷, 걸스플래닛 999 등 오디션 예능이 9월까지 쏟아질 전망입니다. 대부분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이들을 신데렐라로 만드는 공통된 서사를 갖습니다. 당연하게도 주인공은 참가자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매력으로 충성도 높은 시청층을 형성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낯선 참가자들의 깜짝 활약은 대중을 열광케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준비된 실력자를 마냥 기다릴 수 없죠. 그들을 스타로 만드는 건 제작진과 심사위원의 몫입니다. 두 프로그램의 성공은 오디션 예능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서도 시청자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눈높이를 깨닫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